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다지고 결의에게 벅찬 감격과 그리고 희망의 장을 연 대통령 여러분께 국내 초등학교 남녀 화동이 꽃다발을 증정하고 있습니다. 오늘 꼭 민족 공동 번영을 앞당기는 북을 다녀온 수천의 걸음이 쌓여 길이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희망이 연글 것입니다. 이제 평화와 공동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립니다. 이제 제가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이전에 한미 간에 논의한 바 있는 종전선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. 좀 명쾌하게 못 드린 것 같은데 이번 남북 공동선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진전된 합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한 것입니다. 대관 외무성 부상을 회담장에 들어오도록 해서 10월 3일에 공동성명의 합의 경과를 처음 오전에는 좀 힘들었습니다. 힘들었는데 오후 가니까 좀 잘 풀렸습니다. 풀려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이 좀 통합니다.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뭐 정부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여러 가지 논의를 포괄적으로 한 데 대해서 뭐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6자회담 프로세스에 맥힌 것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다. 아까 한시 그 화탕 너무 많은 것을 조건 없이 남측에서 북측에 준다면 북측이 비핵화를 이룰 인센티브를 상실하기 때문에 한국의 경협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다.